장어를 뱉어지게 아. 먹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선생님 쉼없이 얘기하셔서 제가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지금 계속 찾고 있었어요. 주체가 안 돼. 큰일 났네. 안녕하십니까. 명리살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철공소에 아주 귀한 분들 많이 모셔놓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못 지냈습니다. 왜요? 맨날. 아니, 여름 감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다 안 낫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 맛이 같지. 빨리 나으시고요. 오늘 또 특별 게스트 한 분 더 모셨어요. 이쪽에 여러분들 얼굴은 안 보이시겠지만 우반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근데 우반장님은 왜 우반장님이세요? 제가 강원 선생님 명리 수업을 5기부터 들었는데요. 5기 기초반부터 계속 반장 노릇을 해서 우반장이 되었습니다. 안녕 반장. 안녕 반장. 그래서 우반장님이 선생님하고 그동안 명리 공부 꽤 오래 했잖아요. 기술연 명상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 기술연 명상을 언제부터 접하게 되셨는지, 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그런 거 궁금해요. 철공소에서도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는 원철 스님이 속인 시절에 저에게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그냥 바로 확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냥 막 약간 의심 없이. 그렇죠. 참 신기하죠. 참고로 우리 우반장님의 직업은 IT 개발자인데 가장 첨단의 이과생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훅 가더라고. 이 명상에. 그래서 참 그 사람의 기질, 성향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반장님, 그 명상을 하면 좋은 게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기술은 명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훌륭한 멈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난 늘 멈춰있는데. 자는 거 말고. 난 늘 잔다고. 자는 거 말고. 그 현대인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 사람이 항진되고 다 자신의 기운을 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화를 쓰면서 살아가고 몸을 움직이면은 목을 쓰게 되고 음식을 먹으면 토를 쓰게 되고요. 또 먹었으면 싸야죠. 싸면 금을 쓰게 되고 수는 항상 하루 종일 사용만 되고요. 잠자는 시간에만 보충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미디어나 뭐 인터넷이나 모든 게 화를 많이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수를 충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도 많고 멘탈 장애 환자도 많고 그래서 기술은 명상은 핀포인트로 수를 충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기가 필요하신 분들. 근데 뭐 수기가 필요한 사람은 어찌 보면 현대인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 화해 시대에 이 정말 불길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막 옛날에는 다 일찍 자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좀 어린 아이들도 뭐 밤 10시에 뭐 11시까지 뺑뺑이 학원 뺑뺑이 돌리고 학교 가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화, 목화를 막 미친 듯이 쓰는 건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찍 멘탈이 틀린다 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산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삶의 물질적인 조건들은 굉장히 진화하고 향상이 됐는데 사실은 그만큼 또 우리가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뭐 각종 경계성 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하는 자살률 이런 걸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시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여기는 뭐 열혈 신호죠. 근데 이런 것처럼 너무 난 좀 웃기는 거야. 난 사실 우리 우반장보다도 훨씬 잘 저는 이제 20년 전에 쓰러진 이후에 이른바 그 기술의 명상에 나도 그때 이미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인데 정작만은 수련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수련만 하면 1분도 안 돼서 그냥 자.
저도 그럼 바로 저도 잠들어요. 예, 뭐 그것도 좋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수련을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저거 너무 잘하더라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차이인가 했더니 이게 굉장히 명리적으로도 충분히 해명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묘하게도. 이게 뭐냐면 명리 주점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명리 살롱이야? 명리 살롱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인성 사주잖아요. 인성이 맞아요. 없는 사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인성이 엄청 많아요. 이걸 뭐 그냥 많다 못해 넘쳐나. 인성 전왕이야. 그냥 뭐 원국이 다 인성의 바다야. 사실 그 인성이라고 말하는 게 편인 정인을 말하는 건데 이 인성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지키고 나를 돕고 나를 활성화시키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이 내 편의 기운인 거지. 나를 지켜주는 인간이 나를 지켜주는 게 뭘까? 엄마. 일단 어린 아기에게는 엄마겠지. 그러니까 육친상으로는 이렇게 엄마가 돼요. 근데 언제까지 엄마가 지켜주지는 못하지. 그럼 엄마에게는 누가 나를 지키죠? 지혜가 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성은 본질을 파악하려는 모든 지혜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 인성적인 행동인 거예요. 표피적인 어떤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표피적인 그 뒤에 있는 어떤 인간과 이 우주의 모든 본질을 알고자 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이제 인생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지. 얄팍하지 인간이.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여기, 인간의 본질에 아주 많으신 그렇지. 여기는 완전 인성바다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인성과다자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명리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종교학이라든지 뭐 또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활인업. 이제 그걸 더 나아가면 이제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쳐야겠다. 의사, 약사, 뭐 상담사, 간호사, 뭐 하다못해 또 보험을 받는 사람. 보험도요? 보험도 남을 이제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행위잖아요. 그걸 갖다 권유하는 사람이니까 보험.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다 인성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단숨에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인간이 지혜로워진다는 게 단숨에. 그래서 저는 그런 지혜를 평생 나이가 60 넘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운 거 있죠. 그 고려시대 불교 그 배우면서 뭐 도노와 점수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저는 굉장히 도노적 스타일이고 근데 인성은 점수적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본질에 다가가려는 자세. 이게 이제 인성의 애티튜드 자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했지. 봉건시대에는 오랜 시간 스스로를 수련해가지고 어떤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 많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초스피드 시대들은 좀 인성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왜냐면 지금 막 속전속결 막. 그거 뭐 지금 트렌드가 막 그냥 눈만 떠 확 바뀌는 어떤 그런 시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속적인 인내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리 삶의, 방식에서 이런 건데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농사를 짓는 행위. 농사를 짓는 행위. 이런 게 완전히 전형적인 인성을 쓰는 거예요. 내가 빨리 땡긴다고 해서 빨리 이게, 이 농작물이 내 마음대로 빨리 자라는 게 아니야. 다 때가 되어야만 되고 이 과정에는 꼭 이걸 해줘야 되고 다음 과정은 저걸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벼를 이제 그 모래고 난 뒤에 수확하기 전까지 이 쌀밑자를 해체하면 8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80, 88. 사람 손이 88번이 가야 수확한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행위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어떤 인성의 행위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제 우리가 머리 좋은 분들은 바로 이게 응용할 수 있죠. 이렇게 막 각박한 현대의 삶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말 농장이나 뭐 혹시 마당 있는 집이라면 뭐 몇 평의 텃밭을 가꾼다. 이런 행위들이 인성을 활성화시키는 행동이 돼요. 결국 이제 인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단순히 본질에 이르는 뿐만 아니라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말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뭐 잠시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에 걸쳐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과 태도, 이것을 인생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 우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잖아요. 네. 개발자들은 보면은 정말 어찌 보면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그걸 뭐라 코딩이라 그러나 그런 걸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간단하게 쓰지만. 맞아요. 이거는 인성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특히 인성 중에서도 이제 이런 이과적인 어떤 행위들이 이제 주로 편인에 해당하고, 수술한다든지, 뭐 간호한다든지. 피는 해당하고, 다음에 이제 정의는 좀 문과적인 추구. 아, 삶이란 무엇인가? 기술의 명상, 뭐,를 한다든가, 뭐 종교에 심취한다든가, 어떤, 그리고 이제 무슨 어떤 하나의 학문의 어떤 끝을 보겠다든가,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고 한 분야에 어떤 하나의 정점을 찍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인에 해당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면 저 같은 인생이 없는 사주들은 그냥 기술인 이런 걸 사도 그게 뭔지는 알겠지만 내가 그것을 주체가 되어서 해내기에는 할 힘이 모자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아까 장어를 드셔서 그런지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실 보통 이렇게 뭐 음식을 하거나 요리 뭐 이렇게 시켜놓고 하는데 오늘 좀 단촐하고 술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미 우리 또 어제 인성 저기 엔비디아인가 뭔가 그 주식 대박 나신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또 오늘 우리가 이러면 장어를 배터지게 먹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선생님 쉼없이 얘기하셔서 제가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지금 계속 찾고 있었어요. 주체가 안 돼. 큰일 났네. 근데 고은 선생님 오늘 이거 뭔가요? 이렇게 아까 막 회불이 돌아가는 거 그거 뭐죠? 오늘 산토리 하이볼 준비했습니다. 산토리 하이볼. 그 장어 협찬. 와, 수박스. 아, 요즘 이렇게, 뭐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바로 그 산토리. 짠. 이제 연애와 인성의 관계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보통 이제 연예인자 하면 이제 식상과 이제 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식신은 이제 글자 그대로 원초적인 이렇게 서로가 성적으로 이끌리는 어떤 그런 그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면 재성은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죠. 내 남친애라 여친애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알콩달콩 뭐 싸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미래도 계획하고 또 엎어지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이 재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연애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리 보통 보면 막 8년 연애한 커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 이런 저같이 이제 제다 신약이 보기에는 어떻게 8년을 연애할 수 있지? 한 사람하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또 연애를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꼭 좀 인성의 인자가 필요하다. 관계를 오래 어차피 모든 관계는 다 균열의 위기가 오게 마련인데 그런 이제 그 균열의 위기를 이렇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거는 시간의 기다림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버텨냄으로써 자연적으로 그런 모순이나 갈등이 해결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사실은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에서도 인성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연예인 다 중요해. 관성도 중요해. 관성은 뭐냐면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정신인 거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하고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되기로 서로 내가 약속을 했고 내가 배신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관성적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 굉장히 크고 작은 다양한 어떤 그런 갈등과 대립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사실 능력은 인성입니다. 그래서 인성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그 지금 같은 그 스피드 시대에는 좀 느릴 수도 있어요. 또 어찌 보면 결정장애처럼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한번 이제 그런 그 자신이 결정하고 이것을 끌고 나가는 힘은 굉장히 우직하고 강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를 또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 잔 먹으면 되는 거죠. 네. 계속 먹어도 돼.